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다스가 BBK를 상대로 미국 현지에서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거액의 수임료를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사옥과 이건희 회장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 등이 밤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다스는 정말 누구 걸까요? 신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최정혜인 첨단범죄 수사 1부와 특수 2부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 5시에서 6시까지 삼성전자 수원, 서초, 우면사옥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009년을 전후한 삼성전자 업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미국 법원의 다스가 BBK를 상대로 낸 140억 원 반환소송 관련 지난 2009년, 다스가 새로 선임한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건프 수임료를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입니다. 2009년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 차이던 해입니다. 검찰은 당시 로펌 선입에 관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다스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스 직원들이 에이킨건프에서 청구서가 오지 않는다고 김 전 기획관에 의문을 표했지만 김 전 기획관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로펌 선임에 관여할 일도 없고 삼성이 수임료를 대납할 이유도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의 오른팔이자 복심, 명실상부한 삼성 2인자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이 관여됐다면 삼성그룹 차원에서 결정하고 개입한 걸로 봐야 합니다. 삼성이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인 2009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건희 회장을 원포인트 단독 특별 사면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 수천억대 추가 차명계좌 피의자 입건에 이은 다스 관련 삼성전자 압수수색.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인 삼성은 공식 입장은 없다가 공식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측 입장이 좀 어떤지 듣고 싶어서요. 아, 공식 입장 없으신 거예요? 예.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삼성 실무자들을 불러 어떤 경위로 삼성전자가 다스 선임 로펌 수임료를 대납했는지, 이 과정에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이학수 전 부회장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김성호, 원세훈 두 전 국정원장들이 자신들을 국정원장의 임명 강행 또는 문책론에도 경질하지 않는 보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억대 국정원 특활비를 건넸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 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법률방송에서 다섯 쪽짜리 김 전 기획관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들여다봤더니 이 전 대통령 이름이 무려 13번이나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심층 리포트 석대성 기자입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입니다. 죄명이 특가법상 뇌물방조,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방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지위, 니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국정원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등 국정원의 인사, 예산, 조직 등 전반에 걸쳐 법률상, 사실상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귿 제29대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김성호 국정원장, 리을 제30대 국정원장은 후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가리킵니다. 범죄 사실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에서 5월경 국정원장 김성호에게 국정원장의 특수공작사업비 중 2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 무렵 김백준에게 국정원으로부터 돈이 올 테니 받아놓으라는 지시를 했고, 김백준은 청와대 부근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상관을 만나 현금 2억 원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건네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정원 특활비 2억 원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 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고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즉, 뇌물수수 주범은 국정원장에게 돈을 먼저 요구해 받은 이전 대통령이고 김 전 기획관은 이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 걸 옆에서 도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전 대통령이 비슷한 수법으로 2010년 7월에서 8월경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도 국정원 특활비 2억 원을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뇌물죄 성립의 전제 조건인 대가성도 검찰은 공소장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전 원장의 경우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문책론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전 대통령 요구에 응해 돈을 줬다는 겁니다. 김 전 원장과 원 전 원장 모두 향후 국정원장직 유지 및 인사, 예산 편성 등 현안과 관련해 이전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줬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종합하면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모두 보답과 대가를 바라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 요구에 응해 각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게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이 적시된 4억 원 외에 18대 총선,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등에도 수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가 건네진 것으로 보고 이전 대통령 관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이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 수뢰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 실형만 있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법률방송이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법무부가 오늘 민변 김인숙, 김희수,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 김현 회장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 개최에 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오늘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된 김인숙 변호사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간첩 조작 사건, 세월호 사건 등 정권의 불편한 사건들을 골라맡아 변론을 하다 정권의 이른바 찍혔던 변호사들입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로 김수석이 검찰에 장경욱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 거부 등을 요구한 이들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을 사유로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지만 변협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징계 신청을 징계 사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 5월과 2016년 7월 법무부에 변협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각각 제기해 장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징계 신청에 법무부는 1년 반 넘게 별다른 반응이 없다 지난 2일 느닷없이 변호사 징계위원회 개시 사실을 장 변호사 등에 공지하며 오늘 열리는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장 변호사 등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아무 정당성이 없는 부당 징계라며 징계위원회 출석을 모두 거부했지만 법무부는 예정대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했습니다. 일단 위원회만 열렸지 마치 결과물이나 이게 결정이 난 건 아직 없다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일단 비공개 상황으로 나가고 징계위원회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불출석한 장 변호사 등은 법무부가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징계하려면 징계하라는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저는 전혀 확인 못하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뭐 확인해보고 이러진 않고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현 변협회장은 변협징계위원회가 두 차례나 기각한 사안을 법무부가 다시 징계위원회를 연대 대해 전례가 없다며 황당하고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그런 소리가 없는데 법무부가 직접 징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대한변협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희수 변호사는 법률방송에 출래 불사춘,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검찰과 법무부는 전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성남시 등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금과 관련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헌재에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정한솔 기자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권한쟁의심판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심판 내용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좀 많이 낯설고 복잡한데요. 네. 보통 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정부가 국세로 재정을 보전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교부단체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네. 이것도 쉽게 말하면 재정이 탄탄해서 보통교부세를 안 받아도 되는 재정자립도가 충실한 지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조정교부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가 지자체에 주는 돈인데 보통교부세와의 차이점은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메워주는 돈이고 또 조정교부금은 지자체 자치 사무 업무에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즉 재정 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지자체에 쓰라고 주는 돈을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선이라는 두 글자가 붙은 우선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조정교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자립도가 탄탄해서 보통 교부세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불교부 단체에 해당하는 지자체에게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즉 보통교부세를 안 받으니까 조정교부금이라도 우선적으로 더 받아가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용어는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불교부 단체라는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곳 몇 군데나 되나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 하나고요. 예. 또 일반 시도 지자체로는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등 경기도 내에만 6개가 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몇 군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권한쟁의 심판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8월에 이 우선조정 교부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성남시의 경우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등으로 이른바 무상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 우선조정 교부금은 안 받아도 되겠네 이렇게 취지로 청와대가 네. 우선조정 교부금을 폐지한 거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해당 대통령령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예. 네. 성남시 외에 수원시, 화성시도 이 권한쟁의 심판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판의 핵심 쟁점은 결국 해당 대통령령이 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훼손한 위헌적 대통령령이 아니냐 하는 거네요. 네, 헌법 8장 117조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인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성남시 등의 주장입니다. 우선조정 교부금이 폐지되면 지자체 재정에 심대한 타격이 오고 결국 지자체의 국가 종속이 심화돼서 지방자치권과 자치재정권 등의 지자체 독립이 침해당한다는 것이 성남시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측은 성남시 등 불교부 단체들은 재정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고 탄탄한 만큼 굳이 조정교부금을 이들 지자체에 우선 배분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그 돈을 재정이 어려운 다른 지자체에게 돌려주자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조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양측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헌재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궁금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글을 올려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13일 열리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최 씨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을 12일 오전 10시 서울 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엽니다. 서지연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 조사단은 오늘 공소시효 등 제약 없이 사건에 관련된 의혹을 모두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6명의 검사로 구성됐던 조사단은 황은영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가 새로 부단장을 맡는 등 검사 2명을 추가 투입해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8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피해 사례를 조사단 대표 메일로 신고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다수의 피해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단은 접수된 사례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고 피해자가 진상규명을 반대하지 않은 사건들을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 21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그간 4차례 교섭에서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노조 측은 어제부터 부분 파업 중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1987년 9월 1일 설립 이후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공단 노조는 일반직 서무직 성과급 인상, 소속 변호사로 제한 중인 지부장 등 기관장 보직 기준 관련 차별 폐지, 불공정한 이헌 이사장에 대한 퇴진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공단 측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2월 9일 로투데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